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96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할렐루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가셔서 원수 마귀를 이미 제압하여 승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원수를 제압하는 이 마지막 싸움에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금식으로 아버지 하며 나가서 찬송함으로 그들에게서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로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잠깐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가 그렇게 읽기가 읽고 깨닫기 쉬운 그런 성경의 권이 아니라 초대에 밝힌 대로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높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놀라운 그 우리가 현실 생활에 부딪히고 맨날 겪는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우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늘 갇혀있는 곳을 벗어난 일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니까 현실성이 좀 없는 거죠. 뭐 누구랑 누구랑 결혼해서 뭐 애를 낳는데 뭐 첫째 아들 있거든 이러면 좀 따라가기가 쉬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창세전의 얘기를 하시죠. 아직 가늠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지. 저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뭐 공중의 권세자로 아니면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보여서 우리가 나도께서 기관총으로 쏴서 떨어뜨렸겠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를 너무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요만한 드론이 날아가서 탱크를 때려놓습니다. 탱크는 400억, 500억, 드론은 2만 불, 3만 불. 요즘 그런,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건 무서우거든요. 아, 요 놈이 뭐, 날마다 감시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역하면 덤벼들고 병들고 확 덮치고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 떨어지면 그때 딱 덮치니까 이놈이 무서운 놈이라 라고 느끼게 만든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 로마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암에 가장 번성하고 돈이 넘치고 볼거리가 넘치고 유혹할 신전과 신상들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황제 숭배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매력이 넘치는 반면에 우상에게 절해라. 그래서 예수 믿기가 위험한 것도 똑같이 넘치게 만들었어요. 유혹에 타락해버린 뭐 그 다음에는 뭐 협박할 것들 이미 마귀의 종이 됐으니 돈의 유혹, 화려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거기에 안 넘어간 사람은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아니면 죽겠다. 너가 갖고 있는 걸 뺏겠다. 사람이요. 같이 하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강하다. 잃을 게 많을수록 협박에 약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요동을 쳐도 저희는 주식시장에 한 주도 없으니까 뭐 올라가도 상관없고 처박혀도 상관없고 마음 편하지. 거기에 뭐 한 5천만 불 막 넣는 사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게 날아갈까?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건 너무 좋은 것들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사순절 때 말고 지금 우리가 200년 전에 유럽의 왕족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누리면서 더 풍족하게 잘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년 전에 영국의 최고로 번성할 때 빅토리아 왕조에 런던에 사는 어떤 상류층 부인이 언제나 우리는 커피나 차에다가 마음 놓고 설탕을 넣어서 먹은 날이 올까? 그게 200년 전에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요즘 설탕 넣을 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한 숟갈인가 두 숟갈. 아이고 두 숟갈은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만처가 아무리 좋아도 에어컨 없었어요. 히터도 없었고. 뭐, 영화에 보면 멋있지. 시종이 다 뒤에 타고 뭐 아무가 앞에서 놀고 예, 에어컨이 없다니까
히터도 없고 그거 한 3시간만 타고 가보세요. 얼굴이 뻘개져서 여름에는 더워서 익어서 내리고 겨울에는 얼어서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타는 차에 히터 없는 거예요. 에어컨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리가 더 풍족하게 돼요. 이 그래서 마지막 날 마귀가 사람들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막 쾌락을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탁 움켜쥐고 그래요. 요거를 계속 누리려면 나한테 전해. 666표 받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못 누리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가스도 다 끊을 테니까 모닥불 피워서 뻑을 떡을 구워 먹든지 말든지 그때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라. 전량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에베소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해. 마귀는 거짓의 악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놈은 거짓말을 뭐라냐? 그가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놈이 힘은 아직도 세요. 왜? 천사보다 우리를 정감 못하게 하시고 영적 세력보다 우리가 지금은 제한과 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많아. 이 육체가 그 짐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도 죽어도 걸어가야 되고 피곤해도 막 그 힘들게 이 육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싸움을 싸우고 그래도 옆에 계시면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 싸움은 몰라요. 계급으로 까는 거예요. 계급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놈이 권세가 우리보다 미친애까지. 그러니까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복음서의 자세.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서 쫓아내봐라. 내 힘으로 다 나가지 않나봐라. 여러분 능력으로 쫓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합쳐서 권능이 된 겁니다. 권세와 능력. 근데 능력은 언제나 한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늘 영적. 그 뭐예요? 영적 전투 준비 운동.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휘어잡고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도 가보면 이란이죠. 동네 뭐 동네마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요. 남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날마다 운동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설을 주루칸이라고 해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휘저었던 데가 2500년 전인데요. 그 주루칸에 가보면요. 남자들이 쫙 엎드려서 막 운동해요. 하는데 그 운동이 전부 전투할 때 필요한 몸동작들을 운동시키고 오스만 터키가 50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고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거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몽고 제국의 씨름이요. 한국 선수, 씨름 선수들이 몽고 씨름을 했다가요. 개 박살이 납니다. 천하장사하고 소용없어요. 몽고 사람들은 세계에서 씨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배운 게 한국 씨름이고 일본 스모예요. 여러분. 걔네가 씨름의 원조라고. 아직도 몽고의 남자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인간 대접을 받아요. 말을 잘 타야 되고 씨름을 잘 해요. 말 못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씨름을 안 하면 남자가 아니야. 이게 전 세계를 그냥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리고 창칼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던 힘을 숭상하는 제국들이 그게 망한 지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게 그러한 것을 날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예비군 훈련이란 말이에요. 예비군 훈련.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막 배가 이렇게 나왔어도 한 달에 한 번 뭐 얼마나 자주 훈련하죠. 예비군 나. 1년에 몇 번 예비군 훈련 나가서 그 이 배 나온 아저씨도 뒹굴고 막 총 쏘게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승리의 이유는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같이 하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근데 마귀가 그걸 계속 속이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까지로 원론적인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가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며칠 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상고하시면서 더 깊은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다 찌또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부활절 새벽까지는 뭐 한 10며칠 남은 동안에는 실제적인 말씀 에베소서 뒷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어느 책에서 배웠는지 강의에 요새 강의들이니까 강의 시간에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데 그렇죠. 우리는 3차원. 그래서 4차원 세계에 사는 것들보다 우리는 보는 게 한 차원이 못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3차원에 사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2차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연막을 치고 뒤에 딴 걸 하면 그걸 잘 뒤에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3차원으로 보면 뒤에 있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자꾸 겉에 있는 것에 속는다. 겉에 있는 매력에 끌려가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몇 차원쯤에 살고 계실까? 5차원일지 6차원일지 7차원일지 여러분 차원이 뭔지 이해가 가시죠? 1차원이란 건 저만에 갇혀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죽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점을 못 벗어나고 어디 붙어있는 단세포 생물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만 쉬고 뭐 몸만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 양분만 빨아주고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거기다 죽는 거예요. 2차원은 모든 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우리는 3면으로 보이죠. 입체적인 느낌 있죠. 입체적인 공간에서 살지만 우리는 2차원에 3차원에 살지만 2차원으로밖에 활동을 못한다. 제가 들어보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가짜는 신비다. 신비에 신기하다는 신자와 비밀이라는 비자가 붙은 겁니다. 비밀이란 건 알 수 있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결국은 알 수 없는 거다. 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거겠지라고 모양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세계에서 저 위로 들려가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천국에 올라가서나 삼위일체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이름도 새 이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새 이름을 주시고 계시록에 보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참되고 신실하니 이것을 기록하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 속에서 살았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차벽수를 배우고 뭐 이상한 뭐 서커스를 하는 사람도요 공중부양 잠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요 100m도 날라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슈퍼맨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지 스파이더맨도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미줄을 걸고서 매달려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100m, 200m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100m 간 거지. 벽이 있으면 못 가고 문제가 있으면 못 가고 고통이 위험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 거라. 거기 이제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막 속상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건강하십시오. 네, 어지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아프면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기 쉬우고요. 이 육체가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가 있으니까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병원에 누우기 전에는 병원에 있는 사람 심각하고 기도는 나오는데 지금은 병원에 있는 사람 심각하고 눈물이 나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아니까 이제. 옆에서 건강합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만유의 아버지 되시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도 그 두 분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제가 만물과 만유라는 것이 나온 모든 곳을 성경 구절을 타이틀을 찍어서 도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깊은 정말 놀라운 신학적 주제들을 갖고 말씀의 깊은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한 스무 군데, 열 몇 군데를 제가 찍어놨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특이점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특이한 걸 옆에다 표시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칸이 너무 작아. 그리고 제가 할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말씀 에베소서 이 강론이 사순절로 끝나도 이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자세하게 사도바리 것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풀어준 것을 예, 이 사순절 말씀 나눔이 끝나도 여러분이 좀 하나하나 음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죠.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특이점에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집어넣으시면 좋겠다. 우선은 많이 쓰려니까 칸이 너무 좁고 바로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부터 만물이 다 창조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은 일이 됐다. 만물이 창조됐다. 그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아 그러면 창조시에 적극적으로 3위의 하나님 중에 적극적으로 창조 작업을 주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구나. 아멘. 성령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이 흑암과 기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끌고 앉아있었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이 말씀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한 달을 써도 모자랄 만큼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딱 한 군데다 해놓고 도표에 넣은 건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걸 설명하겠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같은 신비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만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삼각형이 뭐죠? 삼각구도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수님 유대인 이방인.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교회가 누구랑 또 하나냐면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를 사람을 다 하나로 모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나머지 사람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나가서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아멘. 모슬렘을 미워하면 안 돼요. 모슬렘 안에 있는 거짓과 그들이 퍼뜨리는 테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지. 모슬렘도 처음에 시작에 그 마호메시 처음에 시작한 건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단적 사상을 믿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모슬렘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만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랑 짬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단이에요. 옛날에는요 이게 어떤 좀 정통한 종교라고 부를 만큼 세력이 커진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와 다른 종교를 연합시켜서 짬뽕 종교를 만들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때는 신학이나 신학자나 신학교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들어가서 배우다가 나도 할래. 그리고 지금 한국에 박진영이라는 친구가 구원파 2단을 맞는데 너 구원파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파 1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2세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2단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수없이 키워낸 사람인데 그렇게 말빨이 좋아요. 여러분 말쟁이 조심하세요. 말 잘하는 놈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오죠. 그 짬뽕, 지는 구원파, 오리지널 구원파와 상당히 다르니까 나는 기독교, 개신교랑 상당히 비슷하니까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 이단 아니라. 옛날에는 불교와 뭐 뭘 짬뽕한 종교, 마니교 이런 것들, 불교와 이슬람교를 천주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짬뽕 종교가 많았어. 그게 이슬람이야.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시켜. 어떤 거는 꼭 유대교 하는 짓을 따라하고 어떤 건 또 기독교 하는 짓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쪽에서 다 이단주를 든 놈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았고 그 가짜 가르침에 끌려다니라고 그렇게 속았어도 그 이슬람교라는 그 세력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얼마나 착하고 사람들이 순박한지 몰라요. 때가 묻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다 가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좋아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을 뭐라고 봐야 될까? 복음으로 가서 구원하여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예, 전도 대상자, 아멘, 선교 대상자로 봐요. 로만 캐톨릭, 뭐 이슬람보다 뭐 되게 달랐던 것 같으세요? 그놈들도 나쁜 짓 이슬람에 못지않게 많이 했습니다. 더 했으면 될지 덜 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온드라스 2002년 처음 되니까 98%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지. 지금은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캐톨릭이 30% 쫄아들고 개신교가 50% 60% 돼요. 이제 역전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 참 하나님이 20몇 년 만에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신학자도 선교학자도 안 믿었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바라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어떡하죠? 제가 도미니카 가서 다 돌아다닌다가 성당은 딱 하나 봤는데 이게 5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세운 성당. 콜럼버스가 세운 성당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태어나시기 전에 세워진 성당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못 봤어요. 개신교교회는 뭐 곧 짧게 이렇게 시내 예배드리러 갔는데 한인교회가 시내에 있다 그래서 시내 예배드리러 그때 본 거거든요. 짧게 갔다 짧게 나오다가 개신교회는 한 50개, 70개.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교회에 속하고 예수께 속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아멘. 베드로서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된 게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80억 중에 70억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70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며 기뻐하시지만 그걸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70억이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오늘 또 오늘 아침에는 그 서로를 많이 시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자. 그게 전도와 서로.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고 그것 때문에 먼 곳에 마다하셨고 그 험하고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중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온드라스고요.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파라과이. 두 대륙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다. 파라과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 우리가 가장 낮은 곳. 할렐루야. 복음. 근데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보자면 이사야서 강론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는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한 성 또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일어났던 일에서 그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유대의 회복과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의 왕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만 독립을 회복하고 우리만 저 로마를 때려부수고 온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만들라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그 약속을 받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의 1장에 뭐라 그래요? 2장인가요? 예수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안고 난지 8일날 요만한 핏덩어리 간단한 예수를 딱 안고 예수님이 빵긋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눈치채 쌓인 성령으로 감동해서 아니 8일 된 애기가 뭐가 보이겠어요? 애기는 다 똑같이 생겼지 뭐 그냥 쭉쭉 그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 냄새나면 기저귀에 똥 싼 거지 쭉쭉하면 오줌 싸고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약속 내가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그걸 평생 기다리고 성전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8일 된 아기를 따갔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아기가 그분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그가 대주제여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이방에 빛이 오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하러 오신, 자기네들만 잘 살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오시니까 그가 탄생과 관하여 나오는 모든 메시지, 목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전부 말하기를 이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범위가 갑자기 확 확대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그 얘기를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60장 1절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이 중요하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3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때쯤 오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열방과 열왕이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실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에게만이라고 제한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좁았죠. 전세계 인구의 1%도 차지하지 않는 게 유대인이에요. 99%는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네, 약속의 언약 밖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밖에 근데 갑자기 99%가 늘어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열방과 열왕만 오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 만물까지 그게 65장입니다. 범위의 확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65장 17절
이사야 65장입니다. 여기서도 15초밖에 안 드립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역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그 다음에는 쭉 뭐라 하냐면 100세에 죽는 자도 저주받은 것이라 여길 만큼 그곳에 노인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몇 살씩 산다? 천년씩 살지요. 안 죽을 거니까. 100세에 죽었다면 누가 그럴 리가 없는데 100세 죽었다면 그 저주받은 거다. 우리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천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부활했던지 휴거했다가 같이 내려오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천년왕국 전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멘. 저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끝에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들에게 천년왕국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도표가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만물과 만유라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의 신약 성경에 나온 만물과 만유라는 단어를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계시록 5장 13절에 나온 만물만 그는 생물이라고 창조된 크리처라고 번역하기 더 좋은 거지 만물이라고 그렇게 뭐 한국 말로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거 하나만 예외고 그 나머지 모든 단어는 만물 만유 다 판타라고 하는 단어. 판타라는 얼땡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뭐 만물도 사실 한문으로 그렇듯이요. 모든 것. 아멘. 그러니까 한글로 만물이라 같던 만유라 같던 헬라어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같은 단어다.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면 훨씬 쉬워진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이 뭐죠? 오늘 아침에 쫙 펼쳤다가 결론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것은 몸된 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건 성령의 사역. 화목하기 싫은 사람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실컷 고생해서 키워놓은 작물을 그 추수할 때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아, 내가 수고하신 내가 먹어야지 남은 내 새끼 주려고 남겨둬야지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네 새끼 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멘. 새끼 거 남겨야지.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 죽으나 사나 꼬득서졌다가 어떻게든지 악득받은 아끼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안 썼다가 새끼 죽을 죽어야지.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죽어 죽어 또 주라고. 아멘이 굉장히 힘이 없으세요. 죽어 또 주라. 그러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게. 우리는 드리고 우리 자식들은 몇 배로 찾아가라. 하면 그렇게 시스템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불신자랑 똑같이요. 아이고 내 죽으면 저 자식들은 어떡할 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잘된 자식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돈 많이 물려주고 갔더니 잘된 자식 보셨어요? 제가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한국 10대 재벌이 10대 재벌 한창 나갈 때는 삼성과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재벌인데 스물 몇 살에 그걸 전부 물려받았어요. 10년이 안 가서 막 그런 마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는 온 생물들까지 그것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으니 지구상에 대해서 한 10억 명 이상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무그룩을 돌아다니는데 왜 피조물들은 아직도 그렇게 탄식을 하며 기다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원수에게 속아갖고 눈이 가려져갖고 원수가 야 꼬문차라 남 주지마라 바보같이 네가 이래갖고 남을 주니 바보야 그러지마 싸나 싸워도 싸나 썩어 버려도 싸나 네 집에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긴 어디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만물이 아직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신의 왕국에서. 여러분 바다에요. 물고기 배를 열면 요새 참치 같은 걸 잡아서 열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놈의 물병 좀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용기다 물을 따라서 하루 종일 그걸 들고 다니세요. 그 플라스틱을 버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부서져갖고 가루가 돼갖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도로 다 들어서 돌아온다고. 그 물고기 살 속에 박혀있는 플라스틱 여러분도 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먹는 거야.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이런 좋은 용기에다 잘 담아갖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물 마시고 저녁에 씻어서 소독하고 다음날 또 쓰고 조금만 수고하면 될 거를 전부 플라스틱 들고 아무데나 가버린 것들이 전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한국의 섬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쓰레기가 거기가 불도저로 밀어도 안 될 만큼 쓰레기가 밀렵니다. 물론 80%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뭐 중국이든 어느 인간의 이기심이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플라스틱을 먹고 고기가 멸종을 하든지 말든지 나 당장 편리하거나 해놓은 것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야 그러지 마라. 저는 그 플라스틱 바스를 절대로 안 씁니다. 항상 차에다 물 넣고 이거 갔는데 진짜 물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플라스틱 바늘로라도 넣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손으로 퍼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늘 만물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이웃도 아멘 원수라 할지라도 다른 인간이 피해를 보고 망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요네즈가 뭡니까? 제가 옛날에 마요네즈가 정말 그 안 좋은 기름을 쓰고 그런다 해서 요즘 말고 뉴욕에 살 때 앞으로 내가 마요네즈 만들어 먹어야지. 계란 넣고 뭐 식초도 좀 넣고 기름 좀 넣고 해서 했는데 20분 동안 그냥 팔이 떨어지도록 휘졌는데 마요네즈가 됐는데 조금 전에 도로 다 풀어졌어. 그래서 도로 기름과 계란이 따로따로 넣으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서로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희한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관계, 물과 기름. 우리 교회 성도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기름. 인간과 짐승이 물과 기름. 도미니카에서 우리 여자 간사들이 야 뱀이라 그랬더니 그 헤이티 청년이 하나더니 짱돌로 그냥 뭐라고 말도 안 되더니 절로 치워만 달라고 저 정글로 돌려보내라 그런 건데 얘가 그냥 대가리를 찧어갖고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이고 시체를 딱 치워 내가 죽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될 수만 있으면 뱀도 죽이지 마세요. 좀 보기는 징그러죠. 나뭇가지에서 숯불을 떴다버리고 거기서 산다. 거기서 우리가 싫어하는 쥐 같은 거 많이 잡아먹으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먹는 이유 아니면 짐승 죽이지 마. 예, 그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결국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대상.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샬라 카라라바 올레케리아 카라라바 리아바리아바라바 카라라바 올레케리아 카라라바 나카라라바